여러분, 키움주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은 있지만 아직까지 어디에서 주도를 하고 있느냐는 지금 계속 골라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4월에도 종목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4월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냥 종목별로 계속 치고받고를 하는 이제 그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 높습니다. 자체가.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경기 민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 대표주 이런 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고, 이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1분기 삼성전자가 기업 이익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 그게 4분기보다도 훨씬 더 커져서 9조가 나오고 10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그다음에 떨어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폭이 좁은 내에서 그냥 8만 원을 밑으로 뚫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위로도 크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 시장을 보면 지금이 올해에 들어서 가장 그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는 보충이 안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이게 활기가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활기가 떨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해가지고 막 또 막 이렇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할 가능성보다는 4월 달 내로는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그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이제 그 뭐 그 조선 그다음에 해운 이런 거 했다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도 좀 참가시켰다가 그게 성과 괜찮으면 그러면 또 다른 주식들도 좀 참가시키고 이러면서 중소형도 참가시키고 이래가지고 종목별로 계속 이제 바뀌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4월 달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거가 본격화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움직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요. 네.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움직여야 될까요? 열심히 움직인 것만큼 수익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 성과가 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좀 이익을 볼 거냐. 그거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국면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굉장히 쉬운 장이었어요. 그냥 뭐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미 3월 달서부터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리고 3월 달은 그래도 괜찮았던 건 우리가 기존에 막 이런저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주가는 맞춰보려고 네.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와 그다음에 반도체 주가를 상승으로 해서 순환매도 거의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순환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은 이제 아예 쉬어버리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른 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서로 치고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피곤한 형태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되게 이럴 때는 네. 보면요. 그러니까 뭐 남의 떡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거는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바꿔보고 싶어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3월에 엄청 많이 느끼셨을 예,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예. 종목을 바꿔놓고 또 해보면 성과가 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길 막힐 때에 내 차선만은 차가 못 가는 것 같고 옆에 차선은 가는 것 같잖아요. 차선 바꿔놓으면 또 똑같은 형태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달 주식시장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주식은 내가 이런저런 면에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그냥 속 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과가 나지 요거 좀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로 갔다가 저거 좀 올라가서 저거 갔다가 한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세하게 우리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4월 시장 접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정우 경제평론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